아, 형식으로 좀 문제를 풀면서 얘기 나눌 텐데 오늘 MVP에게는 국내산 돼지고기 수제햄 선물 세트를 또 선물해 드립니다. 네.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그래 선택해서 인생 퀴즈입니다. 최고 득점하신 분께는 제가 맛있는 한과를 한 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과. 자, 네. 문제 주세요. 술 버릇 안 좋은 사람이 더 싫다. 알 버릇 안 좋은 사람이 더 싫다. 둘 다 피곤하죠. 그나마 나은 거 누르세요, 누르세요, 누르세요. 나은 거 누르세요. 누르세요. 네. 이경 씨 뭐 눌렀는데요? 말버릇 안 좋은 사람이 더 싫다. 그래요? 왜냐면 술버릇은 술 먹으면 나오는 거지만 안 먹이면 되는 말버릇은 늘 만났을 때 늘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예. 김구라 씨는 정말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젠틀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젠틀하게 욕을 네. 하세요. 사적으로는 네. 굉장히 젠틀하게 욕해요. 네, 저는 김현자 씨는 뭐 고르셨어요? 저기 술버릇 안 좋은 사람 골랐는데 제가 사실은 안 좋아요. 술버릇이요? 약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괜찮네요. 막 사람한테 설교하고요. 설교 좋아요. 설교까지는 욕 안 하시면 되죠. 심각해지는군요, 그러니까. 울어요? 여전번에 윤정 씨랑 같이 마셨는데. 그렇잖아.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술을 드시면 감성 덩어리가 되세요. 그러셔서 술이 어느 정도 드셨다 싶으면 그때부터 눈가는 계속 촉촉하시는 상태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쏟아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베이비신 약간 베이비신은 본인이잖아요. 네? 베이비신은 본인이잖아요. 아니에요. 빨려 마셔! 이러잖아요. 좋은데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저 몇 번 해서. 저도 그 장윤정 씨랑 몇 번 술 먹어봤는데 야,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도로 그 술 잘 마시는 여자 없던데. 그리고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우리 선영 선생님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말버릇 했지. 말버릇. 왜냐면 나는 우리 아빠도 좀 말버릇이 조금 더 길거든. 남편분께서요? 남편분께서 스트레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잘못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럼 난 무지 식당 가서도 밥이 얼로 들어가는지 몰라. 그냥 막 부르고 마듭다 그러고 말이야. 부부 동반해서 저희 집에는 오시지 마세요. 아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오세요. 40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제 내가 이겨서 이제는 우리 아빠가 이러면 가만히 있다고. 아이고, 맛이 없어도 내가 이러면 우리 아빠가 40년 걸리셨어요. 김진영 씨는 술버릇 말버릇 다 저는 친구들. 저는 술버릇 안 좋은 친구도 있고요. 말버릇 안 좋은 친구도 있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속으로 아싸리. 아싸리. 이런 게 너무 비기 싫어. 야, 아싸리 이럴 거면은 야, 아싸리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노래방 가자. 야, 그러면 노래방 갈 거면 아싸리 맥주 아니면 다 같이 먹자. 야, 그런 거야. 너무 산티나. 알았어, 알았어. 그럼 산티나면 아싸리 그럼 내가 존댓말 할게. 아싸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그 술버릇은 사람을 긴장을 하게끔 해요. 토를 안 하는데도 맨날 가면 또 이러죠. 그러면서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먹고 다 먹고. 야, 토스요, 토스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하지도 않으면서. 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담배 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담배 좀. 담배 좀. 네. 저 가면 또 야, 내가 그래가지고 완전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만 담배 좀. 몇 번 얘기해요. 미치겠어요. 시댁 식구랑 다 술을 먹게 됐어요. 어떻게 집들이. 아버지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아버지한테 잘하고 싶은데 아버지 담배 좀. 진짜. 오, 어머나.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술이 피곤하네요. 몰랐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선택 보여주세요. 술버릇 안 좋은 사람 진짜 못 봐요. 자, 정답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자 확인. 자, 네 분 다 맞히셨어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남들 보는 앞에서도 서슴치 않고 스킨십하는 남자친구. 남들 보는 앞에서는 절대 스킨십 안 하는 남자친구. 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누르세요, 누르세요.
여자분들은 1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싶다고. 박미선 씨도 역시. 저는 정말 좋아해요. 남들 보는 앞에서. 좋다. 좋다. 야, 감기 났네. 감기 났어. 감기 났다. 야, 참 좋네요. 장윤정 씨. 그래야지. 네. 뭐 고르셨어요? 2번이요. 남들 보는 앞에서 절대 스킨십. 싫다. 왜요? 왜 싫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계시는 자리에서는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이.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 네. 공원이나 뭐 버스 정류장이나 둘이서 그 예쁘게 이렇게 손 잡고 있다가 가 그러면서 뽀뽀 이렇게 볼에다가 하고 예쁘지. 근데 막 이상하게 얹혀갖고 매달려갖고 막 이렇게 살려도 있잖아 뭐 생각보다 막 이렇게 건드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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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뭔가 그런 거 있어 조용히 씨 말씀대로 귀엽게 그러니까 제가 그럼 식사할 때 여자친구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한번 이거는 정말 괜찮은데 귀엽해.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여자친구랑 둘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에서 남자하고 여자예요 이렇게 이게 뭐야? 아, 진짜로 뭐야 이게? 아, 진짜. 아 근데 이게 있는데 사람들 낮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뽀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지 마요. 재현하지 마요. 저는 이제 안 보는데 스킨십 하는 스타일인데 예전에 찜질방이었어요. 남녀 둘이가 그 찜질방 수면실에 둘이가 남자가 저 등을 이렇게 보고 서로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장난치는 거야.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고 있고 저는. 자면 되는데 잠이 안 오고 어두우니까 눈을 뜨고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약간 파란 불빛 약간 보여요 형제를 보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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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남자를 밀었는데 돌면서 저 눈을 딱 맞추고 어떻게 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좋은 구경이었는데 눈 뜨고 자는 척 했었어 그래서 이 너무 애정행각은 혼자 있는 분들한테 너무 큰 그런 근데 오히려 사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제하고 그리고 둘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본인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이제는 둘 다? 사람들 있을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있을 때 안 하시잖아요, 남편분이. 누가 하신 거예요? 말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여봐요, 상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스킨십도 아까 이 표현했듯이 귀엽게 하면 네, 괜찮은데 더럽게 하는 사람들 뭘 더러워요? 이거 사람을 갚아놨는데 궁금한데요. 그런 중국집에 식사를 와서도 스킨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룸인 거예요. 룸 달라고 그래. 두 명이 들어와서 왜 룸에 들어온다고 그래. 진짜 남편하고 부인하고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꼭 지꺼 아닌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라니까. 아니, 그거는. 지꺼 아닌데. 아,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 보여주세요. 2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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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절대 소식 안하는 남자네. 시대가 바뀌어도 아직까지는. 네. 자, 정답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자 확인.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노안이 연상이랑 결혼한다. 노안이 연하랑 결혼한다. 누르세요, 누르세요, 누르세요. 노안인 연상, 노안인 연하. 이. 나 미치겠네.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2번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안인 얼굴은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동안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왜냐면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봐봐요. 제가 옛날에 노안이었거든요. 저도 노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괜찮잖아. 그러네. 요즘은 홍록희가 나보다 더 많이 들어 보여요. 아, 둘이 친구예요? 옛날에 제가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조혜련 씨도 아우 굉장히 젊어 보여. 저 친구들보다는 젊어 그럼. 보여. 박현빈 씨, 네. 뭐 고르셨어요? 동안인 연상과 노안인 연하. 지금 다 만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그래, 지금 현재 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경우 한번 예. 제 입장인 1번을 선택했어요. 예? 1번이요. 여자들 여자 입장에서는 동안인 연상이 낫죠. 동안인 연상은 관리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앞으로도 관리를 쭉 잘할 것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노안인 연하는 관리를 못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경수 씨 원래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 정남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근데 우리 동창회에 나가보면은 네. 동창회 이제 50 중반이잖아요. 우리가 50 중반인데 동안인 애들은 옷도 젊게 입고 맞아, 맞아. 말도 좀 활기차고 좀 이래. 맞아요. 노안인 애들은 옷도 칙칙하게 입고 와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마다 끙끙대고
자꾸 아범 같은 소리하고 좀 기운이 없고 또 그래요 사실. 조용기 씨, 저 연예인 친구 누가 있으세요? 여기 다 서른도, 네. 홍서범, 네. 임백천, 네. 뭐 다 그런. 아니, 저기 동갑이 씨네요. 어머, 아, 어머, 그래? 어, 너무 들어 보인다. 아, 계세요? 네. 계세요. 계세요. 정말 너무 화답해요. 계세요. 뭐야? 이경혜 씨도 되게 어리게 보시죠? 아, 저는 원래 노안이 심했어요. 저는 19살 때부터 눈가 주름하고요. 이마 주름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더 어려지세요? 저 수술의 힘이죠. 저 진짜 교사인 줄 알았어. 예. 내가 이 마음을 아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거의 흰머리거든요. 지금 염색해서. 아, 진짜? 그렇죠? 그래서 동네 목욕탕 가잖아요. 그러면 아, 할아버지 때밀어 드릴까요? 이래요. 어, 진짜요? 흰머리 하실 때? 네? 어, 여기 뒤에 이렇게. 고생이 많아서 상렬 씨가 장가 담갔는데 할아버지 소리 듣고. 아, 진짜? 상렬 씨? 어, 너무 슬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아, 친구야, 너무 자, 그럼 국민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동안인 연상일까요? 자, 국민의 선택 보여주세요. 1번. 1번! 동안인 연상일까요? 아이, 처음 맞췄네. 하나 맞췄어, 1번. 자, 정답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확인. 가정자 자, 그래서 만점자는 안 계시고요. 네. 세 분이 공동 1위입니다. 지상현, 장윤정, 양상국 씨. 네. 자, 이어서.